Introducing Sabri Rizaldi. 자, 인도네시아에서 온 3승 2패 소니 리잘디 선수입니다. 소니 선수의 깔끔한 타격 경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그루 선수 어떤 시합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1전 1승 1KO 승률 100% KO율 100% 김이그루 선수. 과연 KO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사전 인터뷰 때 김이그루 선수가 AFC 챔피언을 목표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당연히 무조건 이기겠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KO로 이기겠다. 왼손 훅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아는데 저 선수는 지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희는 베트남에서 또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차도르 그리고 도움 말씀에 김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타격가들의 MMA 선수, 경기. 소니 선수 거리 조절하면서 이그루 선수 자,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선 뻗어주면서 네, 계속 틈을 만들어내고 있죠, 소니 선수. 네. 확실히 이전 선수들이랑 다르게 타격이 좀 깔끔하네요. 네. 네, 상대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그루 선수 압박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케이지가 일반적인 격투기 케이지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네. 그 때문에 압박하는 선수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좀 위쪽으로 작용할 네. 수 있겠고요. 자, 들어가다가 지금 카운터 네. 허용했죠. 하지만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는 김이고루입니다. 승부를 조금 일찍 걸었다가 다음 타이밍에서 타이밍 뺏겼을 때 하여튼 당황하지 않고 있어요, 이그루 선수. 네, 지금 또 레이킥 괜찮았습니다. 네. 자, 자신의 안쪽으로 돌고 있는 김이고루. 네. 확실히 타격가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수싸움이 치열하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이그루 레이킥 치고 빠집니다. 자, 또다시 자신 안쪽으로 돌아주면서 확실히 말을 본인이 한 대로 왼손을 지금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그루 자신의 바깥쪽으로 돌다가 왼손으로 또 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예.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 이그루 선수 잘하고 있는 게 좌우로 움직이다가 손을 놓기 위한 킥 셋업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느낌. 자, 그리고 소니 선수와 네. 그 부분을 눈치를 칠 수 있을지. 네. 일단은 서로 앞손을 계속 넣다 뺐다 해주면서 오 셋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의외입니다. 김이그루 테이크다운을 먼저 시도했고요. 지금 다리 벌려주면서 무게중심 퍼뜨리고 있는 소니 선수. 하지만 뽑힙니다. 자, 그라운드로 가고요. 네. 오픈 가드 포지션. 일단 상대를 구겨 넣고 있는 김이그루입니다. 자, 몸을 옆으로 틀어주면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소니 선수. 자, 오른손 파운딩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을 끌어당기려는 상대의 손도 잘 처리하면서 케이지를 향해서 상대를 잘 눌러놓고 있습니다. 이그루 선수. 네, 소니 선수가 지금 계속 발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여의치 않죠. 오, 자, 목 조심해야죠. 자, 이그루 선수 목 잡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을 믿기로 오히려 사이드 포지션을 점유했고요. 풀마운트 타나요? 자, 좀 높긴 합니다. 지금. 네. 지금 트라이앵글 셋업을 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고요. 네. 한쪽 팔이 지금 감겨있죠. 아, 높네요 조금. 자, 오히려 소니 선수가 그 다리를 잡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자, 타격가들이 그래픽 싸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지션 전환됐을 때 이그루 선수의 이스케이프 능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이드 컨트롤에서 안정적으로 다리 벌려주면서 상대방 압박하고 있는 소니 선수고요. 보면은 MMA 경험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 저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상대 턱과 몸에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이스케이프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쵸. 상대를 끌어안고 있어요. 파운딩에 대한 인지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일어나면서 지금 목을 네. 조심해야 됩니다. 김이그루. 자, 누우면서 지금 목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소니 선수고요. 자, 일단 목 그립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옆으로 틀어주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립이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죠. 자, 오히려 뽑아드는 김이그루.
슬램을 통해서 초크를 풀어냅니다. 네. 야, 역시 늑대였네요 오늘도. 자, 골반을 밀어내면서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 소니 선수고요. 자, 트라이앵글 셋업하고 있는 소니, 조심해야죠 김이고르.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두 선수 모두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이고르 선수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 펀치만을 노린서 자기 주특기를 심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테이크다운으로 전략을 바꾸고, 그리고 MMA 상황적으로 나오는 포지션 점유도 나쁘지 않게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야, 이 선수 네. AFC 챔피언이 목표라는 게 허세가 아니었네요. 단기간에 엄청 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자, 안발을 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저 지금 둘 오히려 다시 안발을 노리고 있고요. 오, 네. 안발 노리나요 지금? 14초 남았거든요. 오, 팔 펴집니다. 아, 근데 구부러져 있고요 지금. 자, 트라이앵글로 전환을 아, 아쉽게 하지 못합니다. 아, 디테일이 살짝 아쉽네요. 네. 자, 그렇게 1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네. 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네. 서브미션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를 하면서 좀 부심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뭐 시도를 해서 사실은 오히려 서브미션이 시간이 있을 때는 좀 확실한 서브미션이지 아니면 하지 않다가 말했듯이 좀 공격성에 대한 어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양 선수 모두 데이터만 보면 좀 크게 휘두르는 브롤러 스타일의 이고르와 좀 네. 카운터를 노리는 테크니컬한 타격과 소니 리잘디 선수의 경기를 예상했을 텐데 네. 지금 MMA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공방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뭐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굉장히 볼 것이 많은 그런 MMA적인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고르 선수 발전했고 아직 뭐 경기 경험상 경기 수를 보면은 아직 디테일이 부족한 면들은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후로 선수 발전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다양한 서브미션 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가만히 있으면 서브미션 당한다 네. 이렇게 또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소니 선수의 경우에는 머리가 2라운드에는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소니 선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어 보이긴 네. 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날 때쯤. 펀치에 이은 테이크다운의 그 수에 대한 공방을 생각하면 소니 선수가 깔끔한 타격만으로 풀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1분 네. 쉬는 시간 동안 양 선수 코너 측에선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네. 전략의 변경이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이다이에서 배출한 최고의 스타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김이고르가. 정말 기자회견 때 뺨을 때렸던 장면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합도 재밌어요. 아, 경기를 재밌게 하니까 인기가 많죠. 네네. 자, 그렇게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오, 왼손 노리고 있죠 김효고로 확실히. 네.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왼손 카운터를 꽂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돋보였고요. 자, 들어가 봅니다. 오, 바디킥도 잘 섞어줬습니다. 네. 레일킥 앞손. 야, 스탠스의 차이가 참 재밌네요 양 선수. 네. 확실히 거칠어 보이는 이고르 선수와 정교해 보이는 정교하기보다 좀 침착해 보이는 리잘디 선수. 아, 지금 예, 액션이 네. 조금 더 필요하다고 예, 경고 주의가 잠깐 나왔고요. 이렇게 자, 다시 압박하고 있는 소니 리잘디. 마찬가지로 왼손 훅을 노리고 네. 있습니다. 킥 타이밍에 카운터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요. 자, 봤습니다 이거를. 스웨이 해주면서 살짝 피해주는 모습. 인사이드 이렇게 아웃사이드 이렇게 킥으로 돌려줍니다. 1라운드에 비해서 굉장히 네, 침착해졌네요 양 선수. 네. 오! 훅 명중했습니다. 자, 테이크다운에 성공했죠.
바로 풀마운트. 오, 스윕에 성공하는 소니 선수. 네. 자, 지금 사이드 포지션 점유하고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있습니다. 예, 목을 안고 있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네. 이스케이프를 하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환 행동들이. 자, 아무래도 틈을 만들어내고 허리를 빼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파운딩은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저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지금 암트랭글도 조심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스윕에 스윕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관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시합들이 매치업이 재밌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또 이번 AFC 두 번째 베트남 대회 굉장히 뜨거운 경기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스윕이 나오는 경우는 또 굉장히 재밌네요. 자,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결국 스탠딩 선언이 됐습니다. 경기 속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AFC 23대회 모든 경기가 5분씩 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무승부 판정이 나올 경우에 연장까지 갑니다.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이거 선수가 파이팅 IQ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소니 선수가 지금, 다리를 올려주면서 서브미션 또 살짝 노려봤고요. 네, 지금 테이크다운 신호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팔 컨트롤 해주면서 왼다리 올리는 게 지금 트라이앵글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소니가. 하지만 이고르 선수가 알고 있죠. 네. 자, 왼손 파운딩. 바디 섞어주면서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고르 선수입니다. 하지만 카드 나쁘지 않아요, 네, 소니. 네, 네. 자,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트라이앵글 조심해야죠. 자,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네. 자, 목을 잡아당겨주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지금 팔이 트랭글이 성공하려면 네네네. 상대방이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다리락 위치랑 팔에 그냥 잡힌 접점도 봤을 때 트랭글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리는 지금 오른 다리는 제대로 들어가긴 했어요. 물론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네,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니 선수 입장에서 이제 이걸 선수 좀 엉덩이를 조금 더 가깝게 하면서 머리를 들어주는 게 더 안전할 텐데요. 그렇죠. 네. 허리를 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트라이앵글을 당할 땐 상대방 몸에 가까워지면 안 좋아요. 네. 자, 2라운드 끝나갑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지금 자유롭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은 성공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1, 2라운드 모두 끝이 났고 경기는 결국 판정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무승부가 나올 경우엔 아까 보셨던 두 번째 경기처럼 연장전으로 갈 수 있고요. 이번 판정에서 승패가 갈릴 경우엔 그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펀치 하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이고르 선수 MMA 선수다운 시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펀치 셋업으로 상대가 우려하고 있을 때 테이크다운 시도를 했고 테이크다운 시도에서도 그 그래플링 공방에서도 목을 잡아서 이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아까 설명을 했지만 또 반대로 또 파운딩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주다가 상대가 그 파운딩하기 위해서 뭔가 중심을 흔들 때 상대를 스윕해버리는 그쵸. 이런 운영도 좋은 운영이거든요. 네, 그런 공방이 나왔었고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승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영 해설위원께서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이고르 선수의 그래도 테이크다운 포인트 영역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고르 선수가 이겼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는 좀 컨트롤도 잘하기도 했죠. 네. 저는 그 이번에 이고르 선수가 승리가 된다면 그 2라운드에서 있는 그 테이크다운 투렉 테이크다운이 그게
그 승리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예. 자, 과연 시청자분들과 김재원 해설위원의 예상이 맞을지. 네. 어, 만장일 칩니다. From Russia, Kim Eagle. 네.